얘들아, 안녕. 놀랬니? 선생님도 이럴 줄 몰랐어. 내가 금요일날에 주말은 애들한테 언제 오냐고 보고 싶다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이 지금 몸이랑 목이 많이 안 좋아. 근데도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니? 너희들이 이걸 보고 딱 선생님이 있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맞지? 그래서 조 선생님이 늘 하던 대로 너희들 줬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획을 얘기를 해줄게. 일단 선생님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요일 날에는 우리 유닛 7 지금 오늘 하는 거 유닛 7할 거고, 금요일 날에는 유닛 8할 거야. 그 다음 또 이제 월요일 날에는 그때는 이제 문법 선생님의 수업을 할 거고, 요 수요일 날에는 이제 새로운 저기 뭐야 4월 교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 새 교재를 줄 거야. 그거 받아가지고 이때부터 선생님이랑은 이제 만나서 수업을 할수 있어. 걸린 친구들도 많고, 다행히 아직 안 걸린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걸린 친구들은 더 조심하고, 선생님이 중간에 좀 목소리가 작거나 갈라지거나 기침을 하거나 해도 이해를 해줘. 그리고 너희들이 선생님이 없을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뒤에서 내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실제로 수업하는 것처럼 할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자, 우리 7가 보면 Korean Mummies야. 한국의 미라들인데, 니네 한국의 미라라고 하면 되게 익숙하지가 않지? 우리가 미라라고 하면 뭐 이집트라던가 이런 거, 우리나라는 뭔가 미라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얘들아, 우리나라에도 미라가 있어. 그래서 좀 너희들도 흥미진진할 것 같고, 선생님도 한번 흥미진진해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너희들이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소리가 좀 적정하지 않으면 조절을 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자,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줄게. 오늘 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보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미라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조상의 시신을 소중히 여기는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대부분 화장되거나 매장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라가 많이 없었던 거야. 그러던 중 2001년 11월 경기도의 한 무덤을 이장하던 중에 6살 소년의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형님과 부모님의 옷 세벌에 싸인 채 이게 실제로 진짜 미라야? 지금 보이니? 여기 형태 같은 게? 발견되었죠. 목간에 안치된 단홍이라고 불리는 이 미라는 물속에 잠겨 거의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신원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단홍이는 조선 중후반대의 인물로, 우리나라 미라 연구는 이 단홍이에게서 시작되었죠. 내장을 제거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이집트 미라와는 달리 이집트 미라는 얘가 얘기했듯이 내장을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그 후세까지 남기려고 막 만든,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 내장을 다 긁어내서 화학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붕대로 감은 거잖아. 근데 이 미라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미라는 다르대요. 한번 들어봐. 우리나라의 미라는 관 주위를 두꺼운 석회로 발라 밀봉하고 태광로 안에서 멸균된 상태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미라들은 피부가 탱탱하고 말랑말랑하죠. 단홍이는 6살이 되던 해 결핵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그림이나 문헌으로만 남아있던 아동복이 실물로 나와 조선 아동복식 연구에 큰 진척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는 미라의 이야기는 아주 절절한 사랑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미라가 밝은 게 많이 없지만, 첫 번째 저 아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1998년 경북 안동에서 주인 없는 무덤들을 이장하면서 여러 구의 미라들이 나왔습니다. 이 미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지 한 통과 시가 발견되었는데, 편지 내용으로 볼때이 무덤들은 430년 정도 된 무덤들이었습니다. 병순 유월로 시작하는 이 편지의 주인공은 키 180cm의 고성희 씨 이응태 씨였고, 이 편지의 글쓴이는 그의 아내였습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이 편지에는 상하 좌우 여백을 남기지 않고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내용은 뭐 그냥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사랑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선생님이랑 내용을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번 보니까, 아, 미라가 우리나라에도 발견이 됐구나 이제 알수 있죠. 이거 앞에 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너희들 빈칸 채우는 것도 숙제야.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안할 버릇하면 안 돼. 너희들이 다 마지막에 숙제를 하고 해야죠. 자, 그러면 종이 붙여준 거 있죠? 그거 첫 번째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when people think of mummies, they usually think of is it라 그랬네. 자, when 다음에 주어 동사는 뭐뭐 할 때지?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근데 얘들아, 무엇무엇을 생각하다는 think of라고 해. 예를 들어서 너에 대해서 생각하다 think of you. 뭐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다 think of studies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가 나와요. think of까지 붙여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머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다음 주어 동사, 그들은 생각한다, 이집트를. 보통 이집트를 생각한다. 사람들이 머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들은 보통 이집트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거 따라 읽고 뒤에 복습하는 건 오늘 섀도우 스피킹으로 마무리할게. 너희들 필기 잘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2번. 2번 동사는 어디 있을까요? worry예요. worry라는 거는 are의 과거형이지. mummies 하면 머미들은 뭐뭐이다라는 뜻이야. 머미들은 중요한 part, 부분입니다라는 건데 of가 붙었지? A of B야. 그럼 뭐에 뭐? B의 Egyptian culture 할때 Egyptia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T에 이집트가 이게 나라 이름인데 Egyptian이라는 건 형용사로 나라의 이집트의라 우리 코리아, 코리안 이런 것처럼 이집트랑 이집션이 있어요. 이집션 컬처라고 하면 이집트의라고 해야 돼. 이집트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In the past 전명구 과거에 이렇게 보시고요. 3번 문장 가보자. Almost all mummies, 거의 모든 미라들은 were 뭐뭐이었다. Kings and queens, 왕과 여왕들이었다. 자, 그러면 너를 생각해봐. 아무나 그냥 밝게 채이는 사람 다 머미로 만들었을까? 아니야. 그거 내장을 다 긁어내고 뭔가 사후세계까지 인정을 해줄 되게 고귀한 신분들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거의 모든 머미들은 왕과 여왕들이었대요. 4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4번. were buried. 자, 비동사 플러스 PP. 이거 저번에 선생님이 그거 저기 뭐 한글 이거 bury 땅에 묻다 땅에 묻다 이걸로 결국 됐나? 그랬던 것 같아. 몇몇 머미들은 자 미라가 묻는 게 아니라 미라는 묻혀지는 거잖아.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에서 bury, buried, buried 이렇게 가죠. 몇몇 미라들은 묻혀졌다. 위드는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오라 그랬죠. Artifacts라고 하는 거는 유물이나 다른 아이템들과 함께 붙여졌어요. 자, 근데 여기 to take 보자. take 우리 커피 테이크 아웃 해갈게요. 이때 take 있지. take는 가져가다지. 근데 여기는 아이템들인데 어떤 아이템들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요 명사를 설명해주는 투부 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래서 가져가는 다른 아이템 into라는 건 어디 어디 안으로지. into the afterlife. after라는 거는 후에 있고 life가 생명이잖아. 생명 이후라는 걸 우리는 사후 세계라는 거야. 사후 세계로 가져가는 다른 아이템들이나 유품들과 함께 몇몇 미라들은 묻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몇 미라들이 왕이나 여왕이라 그랬어. 근데 왕과 여왕이 죽어서도 이런 귀중한 거를 가져가세요. 그래서 막 금은 보화라던가 막 되게 소중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이런 가져갈, 사후 세계로 가져갈 물품들이나 유품들을 함께 묻혀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동사 가보자. 5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Were discovery. Discovered라는 거는 발견하던데,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로 were discovered라 그랬어. 그러면 발견하다가 아니라 발견되다라고 해석해야 돼. 최근에 미라들은 발견되었습니다. In Korea. 한국에서 발견되었어. 그다음 6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it was very surprising discovery for scientists. 우리 아까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동사가 discover이 나왔고 여기는 discovery가 나왔지. discovery 얘가 동사형이고요. discovery 얘가 명사야. 발견. 자, 그것은 매우 놀라운. surprising이라는 거는 현재 분사야. 현재 분사로 surprise 놀라운 놀라움을 유발하는 발견이라고 해서 발견이 보아야 그것은 매우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For scientists, 과학자들에게.
왜냐면 많은 역사적인 것들을 대해서 알수 있었지. 왜냐면 아까도 그랬잖아. 어떤 아이가 뭐 발견됐더니 그때 그 당시에 아이가 입었던 옷 가지고 지금까지 그때 그러면 우리가 그때 문헌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아주 굉장히 자료가 적게 알고 있었는데 그 미라가 발견됨에 따라서 아 정말 확신이 되고 그 옷이 그대로 복원이 시켜보니야 아, 이런 식으로 됐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발견이었죠. Korea was not known to have mummies. Was not known 할때 여기 was known 보자. 비동사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얘는 알려지다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해석해야 돼. 한국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알려지지 않았어? To have mummies.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지고 있다. 이거 목적으로 할게. 머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다음 8번 문장. There was no historical records. There are 있단데 there are no야까지 가면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지. are이 나왔으니까 뒤에 복수명사 records 하면 기록들이라는 거야. 역사적인 기록들이 없다. 자, 근데 여기 대세다가 세모 한번 쳐보자. 대세다가 세모를 쳐보면 자, 이 대시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선행사 records를 얘기하는 거야. 기록인데 어떤 기록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자. 이 대시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를 보려면 이제 이런 걸 구분하는 건 쉽지.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불완전 문장이니까 아,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얘는 만들다가 아니라 만드는 기록들 이렇게 가야지. 자, 근데 여기선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여기 한번 봐보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이거야. records 뒤에 x 나왔잖아. 기록들이잖아. 기록들이 없다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make가 사실 이거에 걸린 주어가 records야. 그렇기 때문에 make 뒤에 s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관계대명사가 이번에 2학년 때 시험법인데 여기 make에 s가 딱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맞게 틀리게 이렇게 나와. 그럼 너희들이 이게 맞고 틀리고는 어떻게 알아? 얘가 지금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봐야지. 그래야 s가 붙냐 안 붙냐를 보잖아. 그럼 얘 주어는 뭐라는 거야? 선행사라는 거야. 선행사가 S가 붙었으니까 아 얘가 복수네.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S를 붙이잖아. 근데 얘는 복수니까 그냥 메이크스가 아니라 메이크가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의 수일치는 항상 선행사에 시켜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적어주면 메이크라는 이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수일치는 선행사에 줍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의 수일치는 항상 얘가 선행사이자 주어인 거야. 그렇게 따져보세요. 역사적인 기록들이 없었다. 근데 어떤 기록들? That make, 만드는 기록들. Any reference to mummies. reference라고 하는 거는 뭐 자료. 어떠한 자료를 만드는. to mummies. 머미들에 대해서 언급한 뭐 자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었어. 그다음 9번 동사는요. were kept예요. 비동사 플러스 PP고요. keep의 3단 변화 keep, kept, kept야. 지키다, 보관하다라는 건데 were kept는 보관되다야. bodies. 여기서 body는 사람의 몸이 아니라 저거 뭐 시체들이라고 보면 돼요. bodies. 그 시체들은 were kept 보관되었습니다. in a airtight term이라는 건데 에어가 공기죠. 타이트는 밀폐하죠. 꽉꽉 조이는 걸 타이트라 그러잖아. 에어 타이트라는 거는 공기가 없는 톰이라는 거는 무덤이야.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밀폐된 무덤 안에 신체들, 저게 뭐야? 시체들은 보관되었습니다. 근데 또 위치 나왔네. 자, 여기는 아까 대시 나왔지. 우리 관계대명사 대세에서 선행사가 사람이나 사물 상관없이 다 대세 썼는데 여기에는 위치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선행사가 사물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캡트가 나왔어. 자, 근데 여기 너희들 필기할 게 있어요. 자, 먼저 적어봐. 그런 다음에 좀 설명을 해줄게. keep A from B. A를 B로부터
이거 역시 프리벤트도 쓸수 있어요. 프리벤트 A 프롬 B도 똑같아요. 적고 한번 앞에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다른 색깔로 할게요. 헷갈리니까. Keep A from B다. 자, 그러면 자 봐봐. 무덤인데 어떤 무덤이야, 지금? 무덤인데 어떤 무덤이야? 지금 선행사가 Tom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앞에 있는 선행사인 Tom, 아까 우리 기록인데 어떤 언급을 만드는 기록이라 그랬잖아. 여기는 무덤인데 어떤 무덤인지. 자, A를 B로부터 막다 못하게 될 say them 그것들을 from decomposing. decompose라는 거는 뭐야? 저기 부패하다라는 거야. 부패하다, 썩는 거. 자, 근데 여기 ing 붙인 거는 동명사 뒤에 앞에 from이라는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동명사가 온 거고, 그러니까 부패로부터 그것들을 막는 무덤 이렇게. 내가 아까 이거 keep A from B, A를 B로부터 막다라 그랬지.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막는 그것들을 부패로부터 막는 밀폐된 무덤에 보관되었습니다라고 해석하시고요. 이것도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앞에 선행사가 톰이니까 사실 얘도 위치로 바꿨을 수 있어요. 그래서 8번, 9번 다 관계대명사가 나왔고, 이번 2학년 딱그 시험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니까 잘 보세요. 그 다음 10번. The mummies were examined carefully. were examined 비동사 플러스 PP야 동사. 조사하다, examine이 조사하다인데, were examined라고 하면 조사됐다. carefully는 부사니까 가로챌게요. 조심스럽게 조사되었습니다. 11번. 자, 문장이 좀 기네. Scientists discovered. 과학자들은 discover. 아까 선생님 동사라 그랬지? 발견했다. 자, cause가 목적어야. 뭐를 발견했어? 원인을 발견했다라는 건데, 뭐의 원인? death라는 거는 그 죽음이죠. 그 죽음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뒤에 있는 to be hepatitis라고 하는 거는 죽음이 뭐가 되는 죽음. 그러니까 이단데 to 부정사가 붙어가지고, 자, 이게 간염이란 뜻이거든. 간염인 그들의 죽음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자, 근데 간염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이거 지난 시간에 언젠가 설명했어.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 위치가 있으면 뭐라 그랬지? 관계대명사 아까는 앞에 컴마가 없었어. 근데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으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 그랬어.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는 선생님이 선행사를 꾸며줘서 뭐뭐하는으로 갔는데, 계속적인 용법은 말 그대로 풀어서 쭉 가자 그랬잖아. 여기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냥 and it이라고 너희들이 컴마 위치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다시 설명을 해줄게. 과학자들은 발견을 했어. 간염인 그들의 죽음의 원인을. 그리고 그것은 이라는 거는 간염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간염은 is a disease, 질병이야. 자, 근데 이번에 관계대명사는 컴마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인 질병이야. 이렇게 attacked. 공격하다니까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공격하는으로 해석하지. liver, 간. 우리 신체 오장육부 중에 간 있죠? 간을 공격하는 질병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조금 독특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 나온 관계대명사랑 똑같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독특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것도 3학년 때까지 계속 시험범이거든. 그래서 관계대명사 두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의 특징은 앞에 콤마가 있다. 콤마가 있는 거는 수식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쭉 해라.
죠. 그다음 12번 갑시다. It was very interesting to find well-preserved mummies in Korea. 가주어 진주어예요. 이시 가주어겠지. 그러면 진주어는 투부 정사, 얘가 진주어야. find가 발견하다인데, 선생님 진주어는 투부 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 그랬지? 그러면 발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자. 뒤에 것들 해석하자. 발견하는 것. well-preserved, 얘는 과거 분사야. preserve는 보존하단대요. preserved가니까 보존된으로 가세요. 그래서 잘 보존된 미라를 발견하는 것 in Korea. 한국에서 잘 보존된 미라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그래서 가주어 is은 그것이라고 해석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까지 끝났는데, 뒤에 이건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는 거 있잖아. 요거는 이따가 요거서 끝나고 최초 스피킹으로 뭐 마무리를 할게. 자, 뒤에 옆에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선생님 기다려줄 테니까 문제 풀어봐. 그럼 너희들 이쯤 되면 선생님 몇 문장 봐요? 이러겠지? 10문장 시험 볼게요. 10문장 시험 볼 거니까 체크하고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못한 사람은 일시정지하고 풀고 다 맞추고, 다 풀고 맞추세요. 빨간 펜 들고, 주제는, 머미는 발견, 이거 봐봐. 너네 혹시 이렇게 해석했니? 머미는 발견했다? 이거 아니다, 얘들아. 머미, 우리 지금 얘가, 메인 아이디어는 머미야. 근데 한국에서 발견된 머미라 그래서 얘가 과거 분사야. 한국에서 발견된 머미 이렇게 가세요. 채점하시고 그다음 어떤 나라에서 잘 알려졌다라 그랬어? 이집트라 그랬지. 그다음 간염이 공격이 어떤 부분을 공격한다 그랬어? 리버 우리 몸의 간이라 그랬지. 그다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A번이야. Airtight tombs라는 거는 밀폐된 그 공기가 밀폐된 무덤은 can keep 자, 선생님이 또 나왔어. Keep A from B 뭐라고? A를 B로부터 못하게 하다 막다라 그랬어. 머미를 이 미라를 부패하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라 그랬지. 그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12월 달 달력이고요. 여기 지금 문제는 Sister's birthday party가 언제 열리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봅시다. I heard your sister birthday is coming up soon. 내가 들었는데 너네 그 여동생 생일이 곧 온다 그랬어. 나 근데 거의 까먹었어. 완전 잊어버렸다. 야, 언제야? 이러니까 on the 15th라 그랬어.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가 얘들아 생일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birthday party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15일이래. You are going to have a party on Monday night. 그럼 너 Monday night에 해파티 하겠네. 그러니까 여기 15일이 Monday잖아. 그러니까 15일날 이때 하겠네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래. Monday night is not good night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한 좋은 밤은 아니래. 우리가 work the next day. Have to work.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잖아. 해야만 해. work. 일하다에 합치니까 일해야만 해. 다음날 일해야 돼가지고 파티를 위한 좋은 날의 순환이야. 그러면 파티는 그녀를 위해서 언제 열려? 라고 하니까 Party is on the Friday before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날 전 금요일이래. 그러면 그 금요일이니까 몇 번이에요? A번 12일 날이죠. 채점하세요.
그럼 두 번째 거 갑시다. 사만타는요, feels very uncomfortable meeting people. feel이 동사야. 사만타는 사람 이름이야. 느끼지. 매우 uncomfortable이 부어고요. comfortable이 편안한데, uncomfortable은 불편함이죠. 자, 불편함을 느낀대. meeting people. 사람들을 만나는데 불편함을 느낀대. She can't look someone straight in the eye라 그랬어. 자, can't look이 동사야. look이 보단데 can't look은 볼수 없다. 그녀는 볼수 없어. 누군가를 straight는 쭉, 올곧은 이란 뜻이야. 바로 볼 수가 없어.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대요. 사만다는요, 항상, 자, tend to bow. 자, tend to라는 동사 중요합니다. 여기 줄쳐보세요.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마우라고 하는 거는 숙이다. 고개를 까딱 그렇게 절하는 거 있죠. 그걸로 마우라 그래요. 사만다는 항상 그녀의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경향이 있대요. When she has to speak in front of people. 자,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지? 그러면 has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했지? 여기가 동사야. 자, 말해야만 할 때.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만 할 때. 그녀는 gets 되어져요. So nervous. 너무 긴장이 된대. 근데 여기서 너희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so then 용법 보이세요? so then 용법? 이거 2학년 때 시험 범이야. so then 용법이라고 하는 거, so 다음에 형용사가 혹은 부사가 나오고, 대신어가 됐다면 당연히, 문장이 나오죠. 그러면, 너무 뭐뭐 해서, that 이하는 결과인 거야. 뭐뭐 하다라는 거. 그러면, so nervous. 너무 긴장이 돼서, 자, 그러면, 자, 너무 긴장이 돼서 그 뒤에 문장 봐야지. 그녀의 위는 begins to ache. 아, ache가 아프다. to ache,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을 해서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한대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만 할 때. 우리 그런 적 있잖아. 긴장 너무 많이 하면 배 아프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Samantha does not go out. 사만다는 나가지 않아요. often, 종종. and, 그리고 hardly talks to people. 자, 여기 does not go가 동사야. 나가지 않는다. 그 다음, talk는 말하던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hardly가 있어. hardly를 우리는 부정부사라 그래. 부정부사라는 거는 부사인데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거의 뭐뭐하지 않게라는 거야. 그래서 요 부사가 들어가면 not이 없어도 not이 들어간 문장 부정문처럼 해석을 해야 돼요. 사만다는 종종 나가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과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과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돼. talk 뒤에 not이 없지만 hardly라는 부정부사 때문에 이렇게 부정의 의미로 해석하시는 거 보시고요. As a result, 이거 세모치고 그 결과라는 뜻이죠. 그 결과 그녀는 doesn't have many friends.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자, 그러면 문제. 자, what is the personality of Samantha? Personality 단어 중요합니다. 성격이라는 단어. 우리 person이 사람이지.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personality 성격이에요. 그럼 사만다의 성격은 어떤 얘들아? 정답은 shy죠. 부끄러워하는, 수줍어하는. 자, 이 다른 단어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strict는 엄격한. 적어 놓으세요. friendly, 친근한. outgoing,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야. 외향적인. 아마 우리 사만다는 MBTI가 I인가 봐요. 자, 그런 다음에 뒤에 체크. 다음 뒤에 빈칸은 people인가요? 한번 적어보고 우리 이번에도 한번 주제 한번 찾아보자. 주제는 C번이야. 사만다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에 불편함을 느끼죠. 자, 여기까지 됐고 우리 리딩 책 펴세요. 리딩 책 펴서 단어 한번 외우자. 리딩 책 오늘 유닛 확인하고 한번 시험 봐보자. 반 접고 1번부터 20번 아직 준비 안된 사람은 일시정지 해놓고 하세요. 오늘 거 유닛 확인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외울게요. 시작.
테이블 옆에 써보세요.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자. 써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반 접어. 반 접은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합쳐서 외우세요. 시작. 자, 이제 시험 한번 봐보세요. 쭉 적어봐.
다한 사람은 지금 채점하고 위에다 점수 적어주고 앞에 리딩책 숙제해놓은 거 한번 고쳐보세요.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먹을 사람은 얼른 갔다 오고 절대 2분을 넘기지 말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리딩 수업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채점하고 리딩책 한번 펴. 단어 시험 잘 보고 왔지? 이제 한번 리딩 한번 해보자. 자, 우리 리딩에서 이번에 알아야 될 거는 그래머 포인트. 뭘 알아야 되냐면, 아까 선생님 설명했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이건 선생님이 컴마 다음에 위치라 그랬지. 그럼 얘 어떻게 하라고? 이어서 쭉 해석하라고. 그래서 and, in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따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feel like 명사. 자, feel은 느끼다인데 like는 뭐뭐처럼이니까 얘는 뒤에 명사가 와야지. 원래 feel은 이라는 감각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야. 이거 적어놔볼래? 너는 이번에 시험범이다. feel 감각 동사 다음에는 원래 형용사인데 feel like 다음에는 명사야. like가 전치사 뭐뭐처럼이니까. 여기 like 있기 때문에 명사가 온 거지. 종이처럼 느낀다라는 거야. 그다음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봐봅시다. 이거 역시 해석하는 거 숙제예요. 선생님이 아마 조교 선생님이 다 종이 줬을 거야. 그거 해석해야 되니까 필기 잘 해보자. 자, 주어는? 아, 동사는? 아리야. 근데 너희들 선생님이 얘기해줬지. Be famous for,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 기억나요? Some parts of the world라는 거는 세상의 몇몇 부분들은 유명합니다. 근데 be famous for 이거는 약간 수거처럼 외워주시면 돼요. 뭐뭐로 유명하다. 자, 뭐로 유명해? Having money. 근데 여기 for이라는 거는 전치사지. 선생님이 전명구, 전명구라고 하잖아.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 그렇기 때문에 이 have가 아니라 have를 명사형으로 바꾼 동명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미를 갖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는 거. 그래서 이는 동명사라는 거 봐두세요. 자, 다시. 세상의 몇몇 부분들은 미라를 갖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Everyone knows that. 모든 사람들은 that 이하의 문장을 압니다. 그 말은 뭐야? 다음 that 이하의 문장을 알고 있대. 그럼 여기 that이 접속사니까 문장을 찾아보자. Ancient Egyptian. Ancient는 고대의라는 형용사죠. 고대의 이집트 사람들이 produced mummy. 머미를 만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대. 우리도 그랬잖아.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머미를 만든다라고 알고 있죠. It was an important part of Egyptian culture. 그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집트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었대요.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뭐할 때라 그랬지? 중요한 Egyptian다. Egyptian. 너는 이집트의라 그랬지? Egyptian은 이집트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중요한 이집트 사람이 죽었을 때, 자르고, 그 다음 주어 동사. 그나, 그녀는 was made. 얘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부인이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어진다. into는 뭐뭐로라는 거죠. mommy 하면, 미라로 만들어진다. So, 그래서, 자, corpse of kings and bodies. 자, 이거는 시체라고 써가보자, 시체. 자, 왕과 여왕의 시체들은, 그래서 왕과 여왕의 시체들은 usually가 보통이라는 거고, 이거 아까 위에랑 똑같이 비동사 플러스 PP, 그러니까 왕과 여왕의 시체가 보통 만들어집니다. 미라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중요한 사람이 죽었을 때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왕과 여왕의 시체가 만들어진대요. They were then put into tomb deep under the ground라 그랬고요. 여기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다음 문장. then은요, 그런 다음에라고 하는 부사야. 부사는 선생님이 꼭 필수적으로 안 보지. 그러면 이걸 보면 were put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그래서 놓다가 아니라 놓여진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것들은 놓여집니다. 무덤으로. deep이라는 거는 깊은. under the ground, 땅 아래 깊은 무덤으로 놓여집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치. 그다음 우리 두 번째 문단은 숙제였네. 해석해 온거 한번 맞춰봅시다. Some mummies were found in Korea. 자, 몇몇의 묘미들은 were found. 이게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Find, found잖아. 그러니까 발견됐습니다. 한국에서. However, 하지만 이런 머미들은요, are very different. 매우 다릅니다. Different from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있는 명사와 다르다라는 거죠. 뭐와 달라요? 고대 이집트 미라들과 매우 다릅니다. 채점하세요. They were an accidental discovery. 그것은 자, were discovery가 부어. accidental은 형용사야. 너는 accident가 사고잖아. 사고는 계획된 게 아니라 우연히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연한이라는 형용사다. 그것들은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디 문헌에 미라가 있대 이런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거라는 거야. 4번 were found.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발견되었다. 미라들은 발견되었습니다.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죠. 아까는 when이 앞에 나왔지만 이번엔 when이 뒤에 나온 거야. 일꾼들이 were digging. dig는 땅을 파다야. 근데 여기 지금 were digging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지. in a cemetery. cemetery라는 건 묘지야. 묘지에서 파고 있을 때 발견됐습니다. 지점. 5번. 웬 주어 동사. 웬 뭐뭐 할 때지. 그들이 열었어. grave. 무덤을 열었을 때 그들은 were expecting. expect는 기대하다인데 비동사 플러스 ing예요. 그러면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인데 were expecting 하면 기대하고 있는 중이었다는데 nothing.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nothing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덤을 열었을 때. 아니, 뭐가 있겠어. 일반 서민이고, 우리나라에 뭐 미라 만드는 풍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기대를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야. but이라는 거는, 그러나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명사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전치사로 쓰일 때는, but이 전치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bu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무엇무엇 이외에는 이라고 해석이 돼요. 또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되는 게 없었어. 너희들이 뭐 나라도 그렇겠다, 그치? 그 다음 so 그래서 workers들이요 very surprised 매우 놀랐대요.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할때 그들이 발견했을 때 well preserved mummies. 자, preserve가 아까 보존하다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얘 과거분사라 그랬지? 그러니까 보존하다가 아니라 보존된이라 그래서 뒤에는 요 mumm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잘 보존된 mummy를 발견했을 때 매우 놀랬습니다. 채점해 볼게요. 그 다음 7번의 동사 찾아보자. 자, 7번에는 조금 문장이 많이 섞여져 있어. 자,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데디아를. 뭐라고? 이유. Person's body became mummies. 또 근데 was라 그랬어. 자, 이렇게 보자. 과학자들은 얘기한다. 뒤에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 그럼 이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있는 거잖아. 그럼 보면 선생님 became 이게 지금 was가 동사이고 얘는요 앞에 있는 이 reason이 주어이자 선행사인 거야. 지금 생략이 돼 있어.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면 people's body became mummy 하면 사람의 몸이 미라가 된 이유. 헷갈리니까 선생님 이렇게 색깔 아예 다르게 해볼게.
지금 너희들 문장 구조가 보여야 돼.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보여야 되는데, 이유는 뭐뭐였다. 이유는 뒤에 문장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몸이 미라가 된 이유는 뒤에 문장이기 때문이다. because 다음에 또 문장 있잖아. 뭐이기 때문이야? 그들이 묻혔어. 무덤에. without any air. 어떠한 공기가 없이, 어떠한 공기가 없이 무덤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어요? 너희들이 문장 구조 스스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과학자들은 말한다. 뒤에 이런 이유가 뒤에 문장이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미라가 된 이유는 어떠한 공기 없이 무덤에 묻혔기 때문이다. 채점. 자, 캡트는 유지하다죠. 이것은요, 유지시켜. 공기가 없이 간다는 거. 이것은 유지시켜준대. 몸을. 자, 소프트가 부드러운데 얘는 목적격 보어예요. 몸을 부드럽게. 아까 뭐라 했어요? 우시체를 만나보면 그 이집트의 미라는 종이가죽처럼 딱딱한데 우리나라 거는 말랑말랑하다 그랬잖아. 우리는 막 내장을 제거하거나 일반 화학적인 약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밀폐된 그 무덤에 넣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몸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고. 자, 나왔습니다. 드디어. 컴마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고, 이어서 쭉 가자 그랬고, 자, 얘를 똑같이 and it으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것은 몸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은 is very different. 매우 다르다. 이집트의 미라와. 되게 잘 해보시고 채점하세요. Egyptian mummies feel like paper. 자, 이집트의 머미들은 느껴집니다. 종이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 compared 한번 봐보자. 너네 필기 잘해야 돼. 내가 나중에 돌아갔을 때다 검사할 거야. Compare은 비교하다인데 compared라고 하는 건 비교된이라는 거야. 자. 이집트의 머미들은 종이와 같대. 비교돼서. To the mummies. 어떤 미라들과 비교됐을 때. 자, 근데 어떤 미라들? found. 얘도 역시 과거분사야. find, found, found잖아. 그러니까 얘는 찾아진. 한국에서 찾아진 미라들과 비교되면 종이와 같이 느껴집니다. 채점. 자, 언제는 뭐뭐까지야? 2002년까지 사람들은요, thought는 think의 과거형이지 생각했어. 여기는 지금 접속사 대시 생략이 돼서 다음 문장이 목적어인데 이 문장을 생각했다라는 거야. mummy는 exist는 존재하다는데 did나 exist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2002년까지는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 말은 뭐야? 2002년 이후에는 아, 우리나라에도 미라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발견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라는 거지.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봅시다. Scientist learned. 자, 이거는 과학자들은 배웠대요. 과학자들은 배웠습니다.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about the mummies in Korea. 한국에 있는 그 미라들에 대해서 흥미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Most of the mummies. 자, most of 다음에 명사는 대부분의 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most of mummies. 대부분의 미라들은 죽었습니다. After the 1300, 1300. 이거는 연대로 해석하면 되지. 1300년대라고 해석하라 그랬어. 1300년 이후에 죽었대요. Also, 또한, many of, 뭐, 이거는 대부분 똑같죠? 대부분의 미라들은 were buried, 묻혔대요. With special things, 특별한 것들과. 너네 아까 기억나니? 그 남편이 죽어서 그 와이프가 묻었을 때막 편지 보냈다. 편지랑 같이 묻었다 그랬잖아. 그런 스페셜 것 같네요.
For instance 하면 for example 예를 들어랑 똑같아. 예를 들면 이거 아까 나온 거랑 똑같다. One man 한 남자는 지금의 비동사 플러스 PP야. 묻혔습니다. Holding a letter. Hold는 잡다지. 그러면 얘는 ing 붙었으니까 현재 분사네. 현재 분사로 잡은,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진행을 나타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잡은 채로. 잡고 있는 채로, a letter, 편지를 잡고 있는 채로 묻혔대요. The letter was a love poem. 그 편지는 love poem. poem이라는 거는 시죠. 사랑 시였습니다. 누구로부터? From his wife and the child. 그의 와이프와 그 아들로, 아, 그 자식들로, 자식으로부터의 사랑 시였습니다. 과학자들은요, 런드 대비랑 똑같네. 이번에는 런을 생략 안 했네. 배웠습니다. 얘가 목적어. 다음 대디아의 문장을 배웠어. There was a war. 자, 여기 지금 얘를 또 주어 동사로 봐야지. 전쟁이 있었다고. Against는 무엇무엇에 대항해서. 뭐에 대항하여? The Buddhist leader. Buddhist라는 거는 불교라는 거죠. 불교 지도자. In Korea. 한국의 불교 지도자에 대항해서 1300년 동안에 1300년 때 그때 동안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도 배웠대. 그러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거, 런이라는 거는 이전에 몰랐던 거를 알게 됐을 때 쓰는 동사야. 그러니까 어떠한 문헌이나 역사적인 거에 뭐 이런 전쟁 얘기가 없었는데 이 무덤을 파보니 그런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300년대에 한국에서 불교 지도자에 대항한 전쟁이 있었구나라는 이것 또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 동사는요. was예요. 주어는 man이지. 그 편지를 잡고 있던 남자는 was an important fighter in the war. 전쟁에서 중요한 fighter. 전사였습니다. 전사. 전사라는 건 전쟁에 싸우는 사람 있잖아. 전사였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나와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네, 오늘 그래서 요거 세 문단 다 끝났고 지금 일시정지 해놓고 뒤에 두쪽 문제 풀어보세요. 뒤에 문제 풀고 다 풀면 맞출게. 지금 빠른 속도로 얼른 풀어봐. 일시정지 하고 풀어. 자, 그러면 다시 눌러, 그냥 지금 안 누르고 답 적는 사람 없겠지? 다 풀고 가는 거야. 여기 선생님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만 들어가지고. 잘하고 있겠죠? 채점 한번 해보자. 자, 주제는요, 디번이야. 최근에 발견된 머미. 우리 여기 discovered 과거분사야. 한국에서 최근에 발견된 머미에 관련된 얘기고요. true, 사실을 고르자면 A번이야. 자, 그들은 놓아줬지. 무덤 안으로. 근데 어떤 무덤이야? They had no air. 공기가 없는 무덤이라서 이건 관계대명사. 그다음 3번. 한국의 머미. 그 이집트의 머미와 비교됐을 때 한국의 머미는 뭐가 달라요? 한국의 머미는 소프트, 부드러웠다고 했죠. 그 바디가. 그다음 추론할 수 있는 거는 C번이에요. 자, 시체를 머미로 만드는 것은 is not common. 흔하지 않았다. 자, 만드는 것, 시체를 만드는 것, 머미를, 이걸 시체로 보면 머미로 만드는 것은 한국에서는 흔한 케이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하자. Tom told me a lie. Tom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만들었어, 나를. 해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찰리는 변호사가 됐어. 그리고 이것은 놀랐어. 그의 친구들. 이것을 놀라게 했어. 그다음 나는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서 남동생과. 그리고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 근데 여기 너희들 보면 이것은 있잖아. 이거 지금 컴마 관계대명사, 컴마 관계대명사 안에 포함이 되는 거라 그래서 선생님 and it로 가서 실제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나와야 돼. 혹시 여기다가 it 쓴 사람 있니? 있으면 안 돼요. 컴마 위치 안에 and it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집트의 미라들은 종이처럼 느껴졌다. Egyptian mummies felt like paper.
Egyptian mummy is felt like paper. 근데 이것은 그 미라들과 매우 달랐다. 그가 여긴 관계대명사 comma which 쓰고 was very different from the mummies. 그다음, Egyptian mummies felt like paper, which was very different from mummies. 자, 근데 추가가 된게 여기서는 끝났잖아. 근데 어떤 미라야? 한국에서 발견된 미라라 그래서 지금 found in Korea가 지금 추가가 됐죠. 그래서 B번에다가 found in Korea 요거만 추가가 되면 되죠. 자,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숙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 오늘 며칠이야? 3월 30날이네. 3월 30날 숙제. 지금 우리가 한거 7과, 복습해서, 7과 복습해석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8과. 우리 금요일 날에 8과 나간다 그랬지? 똑같이 학원에 와서 하는 방식대로 똑같아. 통문장 단어 좀 보고 이제 이렇게 똑같이 수업 들으면 돼요. 8과 리스닝, 딕테이션 두 개. 그다음 리딩 해석, 예습 해오고요. 세 번째 단어 외우시고요. 단어 혹시 클래스 카드에 안 올려져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해 문서 올려줄게요. 그다음 통문장. 아까 선생님 통문장 몇 개라 그랬어? 10개 본다 그랬죠. 요거 금요일 날까지 숙제해서 한번 만납시다. 그리고 여기 끝난 게 아니야. 우리 끝나고 섀도우 스피킹 오늘 배운 거 있죠? 섀도우 스피킹 마저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10시가 넘었다, 그러면 집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시까지 어떻게든 섀도우 스피킹까지 마무리하세요. 오늘 배운 거. 오늘 수고했고, 우리 금요일 날 만나자. 숙제 제대로 해.